cigarette, lovesick, I'm feeling it. You're not the one, but I still want you like the beat in my chest. Lovesick, I'm feeling it. I know you're not the one, but I still wanna light up. Breathe you like a cigarette, lovesick, I'm feeling it. You're not the one, but I still want you like the beat.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질문을 받았었던 메이크업들 중에 조금 더 요청이 많았던 이두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이두나 배역을 맡으신 수진님이 드라마에서 진짜 예쁘게 나오시잖아요. 특히 캐릭터가 아이돌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메이크업이 아이돌처럼 화려하고 색조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나중에 꼭 따라해봐야지 했었는데 혹시 보는 눈은 다 똑같나 봐요, 그쵸? 수진님은 웜톤이시지만 드라마에서 메이크업이랑 스타일링을 쿨톤으로 많이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완전 쿨한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전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쿨톤 메이크업들이랑도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좀 뉴트럴한 느낌이 유행도 안 타고 많은 분들이 예쁘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 참고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진을 참고해서 해보긴 할 건데 일단 오늘 렌즈는 수진님처럼 큰 눈을 만들어주기 위한 빅클로이 모카브라운 렌즈를 착용해주고 왔고요.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개눈깔스럽지 않고 눈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가끔씩 착용해주면 기분 전환으로 아주 좋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리포션 스티밍 밀크를 발라주고 시작할게요. 요즘에 입술이 많이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촉촉한 거를 한동안 안 바르고 있으면 각질이 엄청 일어나더라고요. 즉각적으로 촉촉함을 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미 선크림까지 바르고 와서 바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이건 제가 친구한테 영업당해가지고 한번 구매해본 더샘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인데요. 제가 이미 받자마자 사용해보긴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꼭 영상에서 빨리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우선 그린 컬러로 코 주변이랑 얼굴 붉은기 커버를 해줄게요. 좀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얼굴이 좀 많이 붉어가지고 두둑히 발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미 살짝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나? 제가 이틀 전에 여기를 쥐어짜가지고 되게 빨갛게 부어오르고 까졌었거든요. 봐봐, 약 바르고 지금 긴급 처방을 했는데도 나아지는 과정이라서 껍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껍질 생기면 파운데이션이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또 촬영 전에 억지로 뗐더니 이게 또 이렇게 까졌어요. 살짝 쓰라린 상태인데 원래는 메이크업을 하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찍지 않으면 이두나 메이크업은 계속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확 촬영해버렸어요. 여러분들과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피부는 금방 나아지거든요. 그리고 붉은 컬러 쪽을 사용해서 다크서클도 커버를 해줄게요. 수진님은 되게 피부가 엄청 맑은 편이기 때문에 다크서클 커버도 잘 해줘야 돼요. 저는 핏줄이 되게 많아가지고 얼굴 톤이 되게 얼룩덜룩하거든요. 밑에 밝은 컬러 파운데이션 부분으로 브러쉬 넓은 면적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쓸어줄게요. 커버가 진짜 예쁘게 잘 되거든요. 아무래도 커버가 중점인 파운데이션인 만큼 투명하고 내추럴한 느낌은 별로 없는데 피부에 기미나 잡티 같은 게 많은 피부들은 이런 걸 발라주면 피부가 진짜 좋아 보이거든요. 다음 바비브라운 루스 파우더 퓨어 글로우 컬러를 사용해서 일단 얼굴 외곽 부분만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요. 털로 된 퍼프로 이렇게 골고루 묻혀가지고 일단 눈가 부분이랑 나중에 앞머리 가발을 붙여줄 거기 때문에 이쪽은 아예 제거를 해줄게요. 얼굴 아예 바싹 메마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얼굴의 촉촉함을 유지시켜주면서 이런 광만 죽여주는 애라서 얼굴도 편하고 너무 좋아요. 나머지는 마무리할 때 다시 해줄게요. 다음 삐아 아이브로우 아콘 그레이 컬러로 눈썹을 그려줄 차례인데요. 제가 이렇게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세미아치형 눈썹인데 수진님은 거의 일자형에 가까운 완만한 세미아치형이에요. 이렇게 일자로 갔다가 떨어지는 모양? 그래서 제 눈썹보다는 조금 더 밑쪽을 더 많이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산 쪽은 더 올려 그리지 않고 이 앞부분 새로 그려준 부분이랑 연결시키는 느낌으로 사실 이따가 앞머리 가발을 착용해줄 거기 때문에 눈썹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얼굴 컨투어링은 데이지크 쿨블렌딩 컬러를 사용해서 좀 수진님처럼 입체적이게 만들어줄 건데요. 그래서 먼저 코부터 다시 만들어줄게요. 일단 여기 부분은 콧대랑 아이홀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이런 느낌으로 일단 좀 진하게 강조선을 만들어주고 코는 수진님이 뾰족한 느낌이 아니라 살짝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여기 콧볼이 살짝 넓은 편이에요. 살짝 넓게 잡아서
강조를 해줄게요. 실제로 좀 청순한 느낌으로 메이크업할 때는 저도 이렇게 일부러 더 넓게 잡아가지고 메이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추구하신 분들은 오늘 쿠쉐딩법 참고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 선을 중심으로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쓸어지면서 블렌딩을 해줘요. 살짝씩 이렇게 닫아주고 여기 콧구멍 주변 이 부분도 음영을 어느 정도 줘야 이 코끝이 더 강조돼 보이면서 예뻐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코 중간을 여기 부분이 아니라 살짝 위에 이 부분을 조금씩만 끊어줄게요. 입술 쉐딩은 나중에 립 바를 때 디테일하게 해줄 거고요. 이제 얼굴 윤곽을 수지님처럼 최대한 여백이 없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광대 라인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영이 들어와야 되고 헤어라인까지 제일 어두운 컬러로 얼굴 외곽 쪽 제일 가장자리 쪽을 한번더 음영을 좀더 확실하게 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일 진한 컬러로 헤어라인까지 꼼꼼히 채워서 얼굴 라인이 좀더 예뻐 보이도록 해줄게요. 얼굴 외곽 쉐딩을 하고 나면 항상 여기 헤어라인 쪽은 오히려 더 밝아가지고 더 튀더라고요. 제가 가뜩이나 여기 그랬나루가 조금 많은 편이라서 여기 부분이 밝으면 더 튀어요. 이렇게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어주고 왔으면 바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예요. 2호 로즈 커넥트로 사용해줄게요. 뉴트럴한 느낌의 코랄 핑크 계열 섀도우인데요. 웜톤, 쿨톤 다 너무 예쁘게 쓸수 있는 컬러들이라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 너무 활용도가 좋은 팔레트예요. 그럼 베이스로 먼저 코랄 컬러의 드리밍 샤워를 사용해줄게요. 사실 이 팔레트는 봄웜 추천 팔레트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쿨라 메이크업이 작년에 이렇게 유행하기 전까지는 쿨톤 저격 팔레트라고 하면 다 이런 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쿨톤이어도 어느 정도 다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서 다음은 이두 컬러를 사용해서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음영을 줄게요. 여기서 신경 써줘야 될 거는 수진님이 눈이 되게 반달 눈이에요.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는 형태라서 제가 평소에는 약간 위로 올려서 메이크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선으로 음영이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이 밑에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음영을 줘야 돼요. 삼각존이랑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눈끝에 음영을 더 잡아주면서 이때도 역시 밑을 향하게 라인을 빼줄게요. 삼각존도 같이 잡아줄게요. 이 위에 쌍꺼풀 라인도 살짝 이어지게 살짝씩만 눈끝에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슬림 소울 브라운 S 컬러로 눈이 조금 더 정확하게 트여 보이게 해줄 건데요. 수진님 눈이 원래부터 살짝 언더라인이 잡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밑에 라인이 음영을 조금만 줘도 라인 그린 것처럼 딱 하고 명확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먼저 눈 앞머리부터 진하게 잡아주고요. 속눈썹 바로 밑부분부터 그려야 눈이 더커 보이고 밑으로 트여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려주고 나면 너무 다크해져 버려서 살짝 스모키 느낌이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 컬러를 섞어서 언더라인을 스머징 시켜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이 앞쪽만 조금 더 강조를 해줄게요. 그리고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 중에 11호 진저 뮤트를 사용해줄 건데요. 언더 애교살 부분을 깔끔하게 밝혀줄게요. 여기 뒤에 있는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이 컬러가 되게 차분한 연어 컬러라서 어떤 메이크업에도 너무 자연스럽고 데일리로 사용해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 메이크업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게 색이 입혀졌죠. 그리고 팔레트에서 머추얼 애터 컬러로 여기 삼각존 음영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음영을 좀 길게 줄게요. 수진님이 생각보다 여기 삼각존이 원래 살짝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눈 구조가 여기가 패여있는 구조라서 음영이 더 이렇게 진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조금 더 흉내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썼던 쉐딩 팔레트에서 제일 진한 컬러로 애교살 음영을 더 살려줄게요. 수진님이 애교살이 막 엄청 도드라지고 두꺼운 편은 아니신데 이번 메이크업에서는 더 아이돌 메이크업 느낌으로 해서 그런지 여기가 좀 강조가 되긴 됐더라고요. 수신님은 딱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강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비브라운 한정판으로 나온 파워퍼프걸 컬렉션 중에 리치 스파클이라는 펄 섀도우를 사용해 줄게요. 통이 너무 귀엽죠? 이걸 손에 발라서 애교살 부분에만 살짝만 콕콕콕 얹어줄게요.
되게 깔끔한 느낌으로 반짝이는 애라서 눈두덩이나 언더에만 이렇게 포인트만 살려줘도 너무 예뻐요. 이준화가 아이돌 역할이라서 메이크업이 조금 진한 편이긴 하지만 폴감이 많지 않은 내추럴한 느낌으로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밑 애교살 정도만 튀지 않는 펄들 위주로 사용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깔끔한 느낌으로 아이섀도우는 완성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다른 쪽 눈도 마저 해볼게요. 이젠 또 빼놓을 수 없는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그 전에 뷰러로 속눈썹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아이라인 먼저 그려줄게요. 일단 속눈썹 속을 막 깔끔하게 채워주고 여기에서 평소랑 다르게 아이라인을 살짝 밑으로 그리는 척 하면서 이 정도 보이시죠? 이 살, 이 정도 틈이 생기게 얇게 밑으로 쭉 빼서 그려야 돼요. 그래야 눈이 약간 페이크로 가로로 긴척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새침한 느낌을 살려준다고 극 중에서 꼬리를 살짝 빼준 것 같아요. 눈끝이 여기지만 여기서 이 정도만 빼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슉 이런 느낌으로 빼줬어요. 그리고 이 속눈썹 가운데 부분도 눈이 더 동그랗게 보이게 동공이 움직이는 쪽은 조금 더 두께감 있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눈이 더 동그랗게 보이도록. 그러고 나서 여기 다시 크런치 모카 컬러로 아이라인이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게 스머징을 시켜줄게요. 속눈썹은 아이비 가닥 속눈썹 V33을 붙여줄 건데요. 이게 샵에서도 많이 쓰는 속눈썹이거든요. 근데 좀 두껍게 나와서 정말 아이돌들 눈썹 가닥가닥 이렇게 풍성하게 살려줄 때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면 너무 좋은 속눈썹인데요. 먼저 저는 가운데부터 속눈썹 위치를 잡아줄게요. 제가 붙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많이 붙여줬는데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끼리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뭉쳐줘야지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속눈썹을 다 뭉쳐주면 너무 아이돌 느낌이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떼서 가닥가닥 그냥 여리여리한 느낌을 살려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점점 과해지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좀 낫다, 그쵸? 원래 저의 의도는 아이돌 이두나 메이크업이 아니라 두나의 꾸꾸 메이크업이라서 딱 속눈썹은 딱 여기까지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언더 속눈썹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속눈썹이 있다 정도로만 언더 속눈썹보단 아까 그린 것처럼 언더 라인이 이렇게 강조된 느낌으로 하시더라고요. 립이랑 치크를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다시 베이스 무너진 곳 같은 부분을 한번더 다듬어 주고요. 아까 발랐던 립 부분 거의 다 마르긴 했는데 그래도 촉촉한 느낌을 다 없애주고 립 가장자리 부분도 좀 커버를 해줄게요. 이렇게 커버를 해줬으면 아까 썼던 쉐딩으로 립 가장자리 윤곽을 살려줄 건데 수진님이 입술이 막 두꺼운 편이 아니시잖아요. 특히 양쪽 부분은 오히려 커버를 해주는 편이 더 비슷할 것 같고 약간 여기 부족한 부분 음영만 채워주고 입꼬리를 막 너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입술 산도 조금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위에 입술 음영도 양쪽 두께감이랑 입술 산만 살려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립 베이스는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2호 스프링 라이크 핑크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봄웜 컬러죠. 근데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톤을 맞춰주고 이 컬러를 발라주면 쿨톤인 제가 발라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입술은 막 엄청 오버립하면서 바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부분은 입술 끝까지 발라주고 립 라인 블렌딩 해준 다음에 입술 안쪽까지 꼼꼼히 발라서 조금 더 죽여줘야 될것 같아요. 약간 동그란 입술이 아니라 살짝 삼각형 모양의 입술이라서 여기를 좀 죽여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 컬러를 다시 한번 입혀주고 더 디테일하게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아까 썼던 노베브 아이 마스터에서 컨실러로 입술 윤곽을 조금 더 다듬어 줄게요. 이런 펜슬 타입 컨실러가 더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으면서 확실하게 커버가 되거든요. 입술 끝으로 갈수록 얇게 빠지지만 여기 음영은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양도 수지님처럼 그대로 비슷하게 잡아볼게요. 입술 끝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고요. 입술 안쪽에는 조금 붉으면서 체리핑크 느낌의 틴트를 발라줄게요. 에어리자가 들어가는 벨벳 틴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블렌딩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돼요. 이렇게 발라주니까 쿨한 느낌이 조금 더확 살아났죠? 블러셔는 3CE 블러매트 립스틱 로지니스 컬러를 치크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손에 문질러서
이렇게 차분한 로즈빛 컬러거든요.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립이랑 이 블러셔 조합으로 다 바르고 나갔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딱 제가 원하던 그런 조합이어가지고 여러 개 테스트하고 거쳐서 뽑은 거라 실패할 수가 없었던 조합이긴 한데 블러셔는 이렇게 살짝 눈 밑에서 이어지는 방법으로 해주고요. 이 콧등하고도 살짝 이어지게 블렌딩을 해줄게요. 강조되는 건 여기 정도? 여기가 제일 붉은 느낌이 나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파우더로 얼굴에 글로우한 광들을 좀 눌러서 매트한 피부 표현으로 만들어줄게요. 광이 싹 사라지니까 더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코 쪽에 발라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사실 막 엄청 글로우해 보이는 표현은 없어서 콧대 부분만 좀 살려가지고 해줄게요. 광대 쪽 광은 안 살려주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금씩만 더 다듬어주고 끝내볼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을 해봤고요. 약간 새침한 토끼상 같나요? 그리고 여기 수지님이 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쯤? 이렇게 찍으면 그리고 다크 브라운 섀도우로 살짝 눌러주고 둔화스러운 점이 생겨요. 느낌이 있나요? 노양심. 그리고 제가 사실 그저께 찍으려고 힘의 컷처럼 좀 다듬어주고 왔거든요. 일단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막 엄청 덥수룩한 숱이 많은 풀뱅은 아니에요. 둔한 느낌을 살려주려면 완전 풀뱅이어야 되는데 살짝 아쉬워요. 됐다! 힘의 컷! 어떤가요? 조금 제가 이걸 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한 사진은 요건데요. 힘의 컷이 살짝 짧네, 여기가. 비슷한가요? 웜톤이 하면 완전 쿨한 느낌으로 예쁘게 하실 수 있고, 쿨톤이 하면 살짝 미지근한 쿨톤 느낌으로 예쁘게 할수 있는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톤 별로 많이 안 타고 예쁘게 할수 있는 컬러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두나 느낌이나 수지님 느낌 조금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머리가 이렇게 말안 들어. 오늘 메이크업도 잘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 Breathe you like a cigarette. Lovesick, I'm feeling it. You're not the one, but I still want you like the beat in my chest. Lovesick, I'm feeling it. I know you're